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치입니다. 오늘도 감사하게도 크리에이터 서버에 초대받아가지고 카이사르킹을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크리에이터 서버인 만큼 최종 출시 이후에는 캐릭터의 성능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카이사르킹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물리방어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충격력이 메인이 되어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가 많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방어 캐릭터의 역할이 정확하게 뭐냐 인가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써본 바로는 방어 캐릭터는 약간 격파 캐릭터랑 지원 캐릭터 사이에 있는 그런 캐릭터 같거든요. 이제 충격력을 메인으로 해가지고 적당히 그로기 수치도 누적을 할수 있으면서 지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버프 효과도 상당수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격파 캐릭터랑 지원 캐릭터 중간에 있는 캐릭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카이사르킹을 대충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사르라는 캐릭터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바로 이 영광의 방패라는 메커니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카이사르가 강화 특수 스킬 패링 반격, 콤보 스킬 궁극기 시전 혹은 방어 반격으로 강화 특수 스킬 초강력 방패 공격 시전 시 모든 파티원에게 자신의 초기 충격력의 1400% 플러스 1400포인트에 해당하는 실드 영광의 방패를 제공한다고 하거든요. 영광의 방패를 보유하면 보유자의 경직 저항 레벨이 증가를 하며 그리고 보유자의 공격력이 1000포인트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방패 효과 종료 후에도 5초 동안 지속이 되고요. 근데 더더욱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이 지속 시간이 무려 60초나 된다는 거예요. 쉴드가 다 까이기 전에는 어지간하면은 저 패시브 버프 효과가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버프는 계속 지속해서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출전 캐릭터가 보유하며 쉴드량은 모든 파티원이 공유하고 받는 단일 피해가 쉴드량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출전 효과만 영광의 방패를 보유하는 게 어떤 효과인지 대충 보여드리면은 리나가 강화 특수 스킬을 사용했을 때 데미지를 보시면은 지금 200 정도가 박힌단 말이에요. 영광의 방패를 획득을 하고 리나의 이 스킬을 사용을 하면은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다가 교체를 하면은 데미지가 바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영광의 방패 같은 경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거의 진짜 젤레스 존재로판 종료라고 할 정도로 쉴드량도 탄탄하고요. 그리고 지속 시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꺼질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치솟는 전이라고 해가지고 파티내 패링 지원을 시전할 수 있는 다른 캐릭터 혹은 자신과 진영이 같은 캐릭터가 존재할 시 카이사르가 정밀 가드, 방어 반격, 패링 지원 발동 혹은 일반 공격 통행 금지 시전 시 자신의 근처 7m 범위 내의 적에게 디버프 효과를 부여하고 모든 파티원이 해당 적에게 주는 피해가 25%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지속 시간이 30초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카이사르를 사용하셔도 저 효과들을 어느 정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카이사르 엔진을 보면은 저돌적인 송곳니이라고 해가지고 착용자가 부여하는 실드량이 30% 증가하고 파티내 임의의 캐릭터가 스킬 파괴 혹은 극한 회피 발동 시 모든 파티원이 주는 피해가 10 8%나 증가하고 주는 그로기 수치가 12%나 증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랑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원시 펑크 디스크인데 이것도 보시면 부여하는 실드량 15%에다가 파티내 임의의 캐릭터가 패링 지원 혹은 회피 지원 시전 시 모든 파티원이 주는 피해가 15%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속 시간 10초거든요.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거의 버프로 떡칠을 해놓은 캐릭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그 발동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스킬 설명이 되게 어렵게 돼 있거든요. 스킬 파회, 정밀 가드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텍스트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직접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보여드리는 게더 빠를 것 같아가지고 사용하면서 카이사르가 어떤 식으로 캐릭터를 굴리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사르가 이제 영광의 방패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영광의 방패를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강화 특수 스킬 에너지가 차 있으면은 그냥 익히 누르셔가지고 때리면 영광의 방패가 생겨요. 근데 이제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링 지원이라거나 회피 지원을 하는 것처럼 적에게서 이렇게 빛이 나는 타이밍 있잖아요. 이 타이밍에 똑같이 이제 특수 스킬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링을 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때리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스킬 설명에서 말하는 초강력 방패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 이게 훨씬 더 좋냐면은 그로기가 쌓이는 게 달라요. 자, 일반적으로 강화 특수 스킬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로기가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쌓이거든요. 근데 이제 초강력 방패 공격을 사용하면은 훨씬 더 그로기가 잘 쌓이는 게 보이거든요. 패링을 하고 때리면은 무려 53까지 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화 특수 스킬 게이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거면은 이런 식으로 타이밍에 맞게 패링을 하시면 영광의 방패도 없고 그로기 수치도 누적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 엔진에 스킬 파괴 혹은 극한 회피 발동 시 모든 파티원이 주는 피해가 18%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스킬 파괴라거나 아니면 극한 회피를 발동하셔가지고 이 효과까지 받는 게 제일 좋겠죠. 패링 지원으로 나오면은 이 4세트 효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패링 지원으로 나와가지고 정밀가드까지 해가지고 효과를 모두 다 받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카이다르 같은 경우가 좀 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강화 특수 스킬 에너지가 없을 때 캐릭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 스킬을 누르고 있으면 방어 자세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방어 자세에 들어가고 나서 적이 공격을 하면은 필요한 에너지 게이지가 훨씬 더 줄어들어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영광의 방패가 생겼죠. 나는 그냥 이런 거 상관없이 영광의 방패를 간단하게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기 시키고 나서 콤보 스킬을 발동하게 되면은 이제 영광의 방패가 알아서 획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사용하셔도 콤보 스킬 하나만으로도 영광의 방패를 획득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용 엔진이라던가 다른 디스크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스킬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은 타이밍 맞춰서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영광의 방패를 좀 더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카이사르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버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정밀가드, 방어반격, 패링 지원, 그리고 일반 공격 통행 금지 시전 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일반 공격 통행 금지라는 거는 지원 포인트를 1포인트 소모해가지고 적을 끌어모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격이거든요. 공격을 꾹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방패를 펼친 다음에 적을 모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원 포인트가 소모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잡몹이 있을 때라던가 그리고 적이 여러 명 있을 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때리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시 펑크 4세트에다가 쇼크스타 디스코 2세트로 한번 써봤고 여섯 번째 디스크에는 충격력, 다섯 번째는 물리피해 보너스, 네 번째는 치명타 확률 이렇게 껴놨는데 이제 딜까지 어느 정도 챙겨주시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카이사르 같은 경우도 돌파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요. 1도를 보시면은 교전 상태 진입 혹은 교체 출전 시 카이사르가 즉시 모든 파티원에게 영광의 방패를 제공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냥 영광의 방패가 나오고 이게 300초 동안 1회 발동한다고 하는데 보유자 근처 5m 범위 내에 적은 모든 속성 피해 저항이 15% 감소한다고 해요. 1돌만으로도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죠. 근데 이제 2돌을 보시면은 핵심 패시브 강인한 벽 중 영광의 방패가 존재하는 동안 카이사르의 에너지 회복 효율이 10% 증가하며 보유자의 공격력 증가 효과가 기존의 150%까지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방패가 존재하면은 공격력이 1000포인트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제 150%까지 증가한다는 거는 1500까지 증가한다라는 거거든요. 2돌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4돌 같은 경우는 카이사르가 콤보 스킬 혹은 궁극기 시전 시 추가로 지원 포인트를 3포인트 회복하고 카이사르의 에너지가 20포인트 미만일 시 지원 포인트 1포인트를 대신 소모하여 강화 특수 스킬 초강력 방패 공격을 시전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6돌 같은 경우는 초강력 방패 공격 및 지원 돌격이 반드시 치명타를 발동하고 스킬로 주는 피해가 50% 증가하며 주요 타깃에게 주는 피해가 추가로 50% 증가하고 초강력 방패 공격 혹은 지원 돌격 시전 시 자신의 치명타 확률이 30% 증가하고 치명타 피해가 60% 증가한다고 하는데 역시나 6돌은 딜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물리 방어로 이제 등장을 했고 격파 캐릭터랑 지원 캐릭터 중간에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젤레스 존 제로판 종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좋은 캐릭터예요. 현 시점에서 뭔가 젤레스 존 제로의 컨트롤이 어렵다거나 그리고 좀 더 버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이사르 킹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이사르랑 같이 조합할 수 있는 파티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보시면은 제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카이사르랑 더불어서 버니스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제인에다가 버니스, 카이사르까지 사용하면은 거의 완벽한 파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주연 같은 경우도 공격력을 상승해주는 효과가 카이사르한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엘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효율이 좋을 것처럼 보입니다. 카이사르가 할 수 있는 게 격파 역할에다가 버프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강공 딜러한테 굉장히 효율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거든요. 리카온이 없다던가 청이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카이사르를 넣어가지고 그로기도 챙기고 버프도 챙겨가지고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카이사르 한번 사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캐릭터를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이사르 킹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쉐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버프 같은 경우도 굳이 정밀 방어라거나 스킬 파위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버프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만약에 제네시존 제로라는 게임에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거나 대체 캐릭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카이사르 킹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격파 캐릭터, 지원 캐릭터 둘 다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용도로 쓰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점 감안하셔가지고 카이사르 킹 뽑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